이 CLT 소재를 밀도감 있게 그래서 네. 복부 부분과 뒷꼬리 부분은 삥 둘러서 보정력까지 네. 탄탄한 보정력까지 그리고 여기는 진짜 투명을 제대로 야들야들 보들보들 바디로션 바른 제 피부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훨씬 기분 좋고요 훨씬 네. 쾌적해요 네 지금 이런 투명 팬티 일명 투명 팬티라고 하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가볍고 너무 얇고 네. 밀착감 굉장히 좋고 심지어 이 얇은 원단에서 기능성까지 들어있네요. 그러니까요. 여러분 저희 지금 주문 전화 굉장히 빠르게 시작이 제 됐고요. 제 지문이 네. 느껴질 만큼 이런 안 네. 입은 것 같은 그래서 라인감을 싹 지울 수 있어요. 네. 뭐 딱 붙는 나중에는 이제 레깅스. 팬츠 뭐 레깅스 많이 입으실 거잖아요. 가을 되면 네. 너무 좋아요. 팬티 자국 없이 팬티 자국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입으실 수 네. 그리고 복부 보정도 살짝 궁대요. 복부와 뒷구리까지. 왜냐하면 여기가 11cm 더 올라와서 배꼽을 덮어주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보정 속옷 오늘 따로 입은 게 아니라 어차피 입어야 되는 안 입을 수 없는 샤워하자마자 물기 닦고 팬티부터 우리 다 입잖아요. 네. 그 팬티로 요 정도까지 했어요. 네. 요 정도만 돼도 굳이 그죠? 이거 가을 니트 네, 니트 입었는데 얇은 니트 네. 입었는데 요 정도로 네. 이런 출렁이는 것만 좀 탄탄한 소재 CLT 소재 안에 담아줘도 괜찮은 거죠. 지금 보면 이렇게 배꼽 위까지 이렇게 충분히 뒤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는 네. 거예요. 근데 되게 얇죠? 걸리는 거 없죠? 봉제선 없죠? 이런 거 다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매끈하죠? 그렇죠. 오히려 요 정도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가을 니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못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이고 배가 더 나와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런 게 없어져요, 고객님. 얇은 니트 입을 않게. 때도. 맞아요. 이거 웃조이는 보정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네. 그런 보정은 1년 360을 입지 그쵸. 못해요. 그러니까 탄탄하게 네. 라인을 지워드리는 보정이라고 네.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속옷을 선택을 네. 하셔도 뭐 진짜 뭐 날짜 구애 없이 매일매일 입을 수 있는 그냥 팬티예요. 대신 보정을 좀 해드린다는 거죠. 네. 일반 팬티보다는. 지금 모신 언니는 지금 평소에 77 사이즈 입으세요. 그래서 오늘 100 사이즈의 팬티를 딱 입었는데 너무 네. 저는 멀리서 보고 약간 래쉬가드 입은 것 같더라고요. 몸매가 허리가 정말 찰록하게 들어가셨는데 보시면요. 언니는 살이 어떠냐면 약간 좀 말랑말랑해요. 네. 그 약간 좀 탄력이 없는데 이 살을 싹 매끈하게 정리. 여기 보세요. 정말 탄탄하게 옆구리 빠져나온 살들 없어요. 탄탄하게. 그리고 이런 스커트 잘못 입으면 위에 볼록하게 올라오는 것마저도 한번 잡아주고 엉덩이 아래쪽도 아예 싹 보죠. 이런 속옷이에요. 언니 지금 입은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? 팬티 한 장으로 보정을 받았는데 길이도 되게 길죠? 배꼽 다 덮어줘요. 나왔다가 이렇게 보정이 돼요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 배가 쏙 담긴다니까요. 저렇게 담기니까. 와. 매일매일 보정하세요. 얇고 탄탄한 소재에 담기니까 네. 겉에서 보정 속옷을 네. 심하게 입었네라는 생각이 안 전혀 들어요. 전혀 안 들어요. 그러니까 보정 속옷 입고 보정한 느낌이 아니에요. 티도 안 나잖아요. 그냥 네. 원래 몸이, 원래 살이 네. 그런 느낌. 그러니까. 진짜 살갗 같아요. 맞아요. 정말 살갗 같아요. 너무 얇아서 이렇게 팬티가 이렇게 잘 안 만져지는 거, 잘 안 집혀지는 거 있죠.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배꼽까지 이렇게 덮죠? 배꼽 네. 위로 올라오죠? 근데 너무 살랑살랑해 정말. 살랑살랑. 근데 24g. 네. 정말 가벼워요.